되는지 모릅니다. 조선 비행기 난다. 이어라. 선남아, 저 비행기 주워줘라. 두령님, 이 신문을 보십시오. 우리 군사가 압록강 국경연선에 포천도를 기습했습니다. 장하다, 장해. 국민부가 그간 우리와 연결을 끊는다 했더니 그 거사를 하느라고 그랬대구만. 아, 국민부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올지다. 어? 공산주의자들이라니. 외놈들을 무력으로 답사겠다는 게 마음에 들어. 이건 망국 위에 있는 큰 사변입니다. 이런 큰 거사를 공산주의자들이 하다니. 안창호 씨가 길림에 갔다 와서 새로운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의 장래에 소강을 던져주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천보의 거사가 거기에 근원을 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의 교훈을 봐도 공산주의자들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장계석 총통이 내게 열 번 이상 당부했네. 나 역시 방공의 생애의 신념이네. 예. 아, 저녁에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엄마! 그런데 선생님, 듣자니까 합당회의에서 선생님을 쏜 사람들이 화유파가 아니고 에멜파랍니다. 뭐라고? 무엇이? 두령님을 쏜 게 에멜이라고? 아, 박철건, 화요 에멜구 닥치는 대로 쏴 갈기라고? 알았습니다. 옛날 버릇 때문에 영석회의 그늘을 던졌으니 강초명 선생 댁으로 갑시다. 예. 지금 돌아오는 길이요. 예.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다 확정했어? 아, 예. 아니, 그건 뭐예요? 김구의 초청장이구만. 장군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예견하시고 빨리 올라가 보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그 누가 김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위원회 성원들이 다 같은 의견이요? 강초명 선생의 아들이 테러를 당하는 바람에 초기에는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다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역 백만의 부위원장은 김구는 물론 김규식을 초청하는 문제까지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석회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참, 장군님께서 현지도 과정에 이 소식을 하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시겠습니까? 단념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현지 지도로 바쁘실 장군님께 근심을 끼쳐드려야 되겠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동무처럼 생각을 했댔어.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느냐 아니면 분열되느냐 하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오해를 앞세우면서 서로가 속에 칼을 품는다면 나라가 처한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어. 전 미처 그렇게까지는. 우리 함께 교훈으로 삼읍시다. 창교동무가 장군님의 특사로 서울로 가니까 초청장을 빨리 준비해야겠어. 예. 호여기가 잘못됐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내 마음이 이토록 아픈데 초명 선생이야 오죽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지금 무거운 심정에 잠겨 계시오. 현지 지도의 길에 바쁘신 장군님께서 우리 호여기 때문에 내가 뭐길래 그토록 심려하시다니. 망망대해 부평초신세든 자네나 나나 다 그 품속에서 참된 인생을 찾지 않았나. 그런데 난
10년만 기쳐드리고 있으니. 아버지. 자, 어서 저녁을 드세나. 아, 채옥이가 벌써 세 번째 독초 가지 않나. 내가 오늘 소주 한 병 들고 왔네. 자네도 참 고맙네. 난 곧 서울로 떠나가네. 그래서 한 잔 같이 나누고 싶어서. 서울엔 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여러 우국지사들을 연석회의에 초청하려고. 김구까지? 이건 장군님의 뜻일세. 어? 자네 이자 뭐라고 했나? 그게 정말인가? 그렇네. 호혁이를 잃은 아픔이 누구보다 크신 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지만 그 일 때문에 서로 등을 돌려대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선의와 아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네. 난 지금도 장군님께서 반일 부대들과 통일전선을 하시던 때 일이 잊혀지질 않네. 정말 그때 귀중한 혁명 동지들을 많이 잃었댔지.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이 혁명의 리로웠기 때문에 가슴 미어지는 아픔도 슬픔도 다 참으시면서 끝끝내 통일전선을 이룩하셨지. 창규, 날 욕해주게. 난 장군님의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김구를 연석회의에 초청하는 걸 정면으로 반대했으니 이 옹졸한 인간을 용서하라고. 자네도 김구를 잘 알겠지만 이번 길은 어려운 걸음일세. 우리는 이승만이가 부르짖는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만민이 다 같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하고 이조 봉건 통치의 계급 독재는 이씨 가문이 자기 집안을 꾸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만 정치에서뿐 아니라 사상, 학문, 사회생활, 개인생활까지도 규제하는 독재였는데 이러한 독재 정치 밑에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밀력이 쇄진하게 된 큰 원인이 실로 여기에 있어. 나는 공산 독재도 반대하오. 왜냐하면 그러한 독재 밑에서는 지주, 자본가, 노동자, 농민이 다 같이 잘 살 자유평등 사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요. 지금 단독 선거요, 남북 연석회요 하면서 정세가 어수선한 이때 우리 당은 국토통일을 주장해야 하오. 평안남도 파견원. 예. 장덕수 씨. 예. 이번에 단독 선거를 앞두고 김구를 반대해 나온 것은 큰 센세이션이었어요. 아, 예. 이승만 박사의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기쁩니다. 장덕수 씨. 예. 당신의 민주당에서 우리 영감을 당선시켜준다면 정부 강요 중 80%를 줄 것을 약속해요. 아니 그럼 우리 당이 집권하루? 아, 해볼 만한 흥정이지요. 예. 예. 빛재 씨,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승만을 당선시켜야 하오. 염려 마시오. 오늘 위해 길들인 잔데 받아야지요.
여기 서울 정세는 지금 여갈목잡아질 않습니다. 예. 특히 김구와 이승만의 각축전이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정세 하에서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번에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 회의를 발기하신 것은 미국과 이승만이 부르짖는 반선 단정 조작 책동을 짚으시고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이 굳게 단결하여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를 세우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앞이 환히 트입니다. 그렇게 의의 있는 역사적인 연속회의에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시다니요. 장군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적 민주인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누나가 2년 동안 중국에서 비행술만 배워온 줄 알았더니 무예에도 크게 도를 닦았구나. 예. 수준하군. 장하다. 장해. 준아. 김순이. 준아. 반갑다. 난 한 발 먼저 돌아와서 즐거운 내가 오길 기다렸다. 넌 벌써 이렇게 됐니? 너와 나누고 싶은 말이 많다. 나도. 야, 정말 몰라보게 됐구나. 어? 네, 오늘을 빌어 자네들에게 할 말이 있네. 이건 나와 저 현도군이 우리 두령님을 임시정부 주석으로 추대하던 날 우령님을 목숨 바쳐 지킬 것을 다짐해서 쓴 혈서네. 자네들도 두룡님의 뜻을 받들어 잘 싸우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승만이가 미국과 유엔조선위원단을 등에 업고 이 남조선 절반 땅에서 단독선거를 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네. 그러니 자네들은 통일을 주장하는 우리 한독당의 입장을 지켜 싸워야 하네. 이승만의 흉계에 미국이나 유엔조선위원단이 놀아날리 만무하다. 그러니 준하가 우리 한복당의 돌격대로서 크게 용을 써야겠다. 네. 이제 차병석군만 중국에서 돌아오면 우리 한복당은 무서울 것이 없어. 예. 차병석군의 귀국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예. 아, 그럼 현덕군은 준하랑 문세리와 더 놀다 들어. 우린 먼저 들어가겠어. 저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 쟤들과 정례치료 논의나 해주고. 예. 우리 한독당의 앞길은 창창하도다. 아버님. 저희들을 오늘까지 키워주시느라고 아버님이 바치신 수고를 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실이가 오늘은 별스럽다. 그런 말은 말고 인왕산에 꽃 구경을 하면서 놀자. 네. 아버님. 피치 선생, 절 왜 별안간 부르셨습니까? 응? 이걸 먼저 읽어보시오. 예? 그동안 서울 정세는 바로 그렇소. 그래서는 신을 불렀소. 아니, 선생님은 김구 중심의 한국을 세우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 그거는 상해 시절의 옛날 일세. 김구가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이상 당신은 김구를 매답꼰져야 하오. 이승만 정부에서 당신은 요직에 들어앉게 될 것이오. 전 지금 장계석 총통의 비밀리에 김구 선생에게 보내는 적지 않은 정치 자원까지 가져오는 길입니다.
정치자금? 예. 주시오. 예. 김구에 의하여 중국 락양군관학교를 졸업한 차병석은 그의 둘도 없는 신하였다. 그러나 호시탐탐 권력의 자리를 노리던 차병석은 자기의 스승을 배신하고 서울에 발을 들여놓는 첫 순간부터 김구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음모를 지지해 나섰다. 누가 왔다고? 형석군. 아니, 두령님, 두령님. 해방된 조국에서 두령님을 만나뵙게 된 소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네, 반가워. 두령님. 자, 인사들 하라고. 기다렸어. 시원덕이. 기다렸어. 머리가 멀어. 병석군. 학철이. 반갑네. 반가워. 반갑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자. 예, 아냥. 장계석 총통이 이걸. 뭔데? 돈표입니다. 응? 이거 대단한데, 병석군, 이렇게 많은 돈을 정말. 예. 고맙소. 예, 별 말씀을.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병석군, 자네 식성이 어떻던가? 며느리가 내 식성을 알아서 줄창 만두를 빚는다네. 두령님의 식성이시자 제 식성입지요. 그래. 들어가시죠. 야. 그 누가 로목에는 꽃이 못 핀다 했더냐. 로목에 피는 꽃 내 보여주리라. 그 꽃 아름다우리 울벌나비 날아들리. 우리가 상해 장사 중령으로 망국에 서름 안고 쫓겨 다니던 일도 예 꿈으로 됐네. 예. 우리 이 땅 위에 자유평등국 세워보세. 예. 이제 자네도 왔으니 주나군의 성례를 치루어주세. 은실이, 돌아가신 너희들의 부모를 대신해서 너희들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백년 해로 하라. 이지만 알겠지? 가라! 가! 상해 시절부터 우리의 둘도 없는 보신 비치 선생의 왕님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들을 올려 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들 부모들은 상해에서 일본 놈들의 추격을 받는 나를 구원하고 희생된 지사들이었소. 나는 예나 지금이나 김구 선생의 변함없는 친구이며 지지자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적성계가 이 헨내기한테까지 밀려나고 있는 판입니다. 빛지씨, 이거 무슨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하겠소. 지금 민심이 온통 김구한테 쏠리고 있어. 박사, 정세 판단에서 우리는 착각을 범하지 말아야죠. 지금 민심은 북에 쏠리고 있어. 우리는 이 북의 여향을 막아야 합니다. 나하고 김구와 타협을 못하겠소. 그럴수록 우리는 단독 선거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럼 당신이 김구를 눌러줘야겠습니다. 한국민주당 정치부장 장덕수 씨를
제물로 바칩시다. 응? 묘안이군요. 아니, 한국민주당 정치부장 장덕수를, 그 사람은 나를 지지합니다. 충신은 한 임금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가 김구를 배반했다는 것은 당신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자는 아깝습니다. 미끼가 커야 큰 고개를 낚을 수 있지 않소. 김구와 장덕수의 알륵관계를 이용한다면, 미국 대통령 비밀 특사인 비취는 앞으로 세울 단독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지목하고 그의 반대 세력인 김구를 거세하기 위하여 장덕수 암살 사건을 조작하였다. 이런 모략을 알지 못하는 김구는 미군 재판정의 피고로 끌려나가 가진 모욕을 다 받았으며 그 정치적 인기는 여지없이 떨어졌다. 이것이 그때로부터 18년이 지난 뒤 세상에 알려진 장덕수 암살 사건의 진상이다. 부주석 선생, 백범을 미군정청 법정에? 나도 알고 있어.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귀한 손님을 소개하겠어. 아마 실머리가 풀릴 것 같소. 자. 어서. 예. 제가 말씀드린 장영덕 씨입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김창규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오, 김구 선생.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앉으십시오. 미 군정재판소는 장덕수의 암살사건에 우리를 관련시켜서 김구의 정치적 권위를 헐뜯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 농담이겠지요? 농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 한독당의 당증을 증거로 나를 잡자고 하더니 격분 안 할 수 없지요. 예, 그럴 리 있겠습니까? 제가 하지 준장에게 알아보겠습니다. 당신과는 달라서 하지란 조폭하기도 이를 데 없는 사람이요. 그래,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한독당이 트루맨 대통령 각하에게 보내는 각서입니다. 미 대통령 특사인 당신에게 정식 수교하는 바입니다. 미군정청이 나를 재판하다니. 미국의 진짜 속심은 뭔가? 아니, 비치가 상해 때부터 나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두령님, 평양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벌써 며칠째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만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 대표들이 평양회를 지지합니다. 뭐야? 두령님, 이게 그 성명과 호소문입니다. 두령님, 평양 손님을 안 만나시겠습니까? 안 만나? 내가 몇 번 말했는가? 보나마나 연석회의에 참가해달라는 거겠지? 좋게 말해서 그냥 돌려보내라고. 요즘 정세가 불리하오. 우리 한독당은 도처에서 관경에 빠지고 있어. 그렇다고 한탄만 할 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합심해야 하오. 이것이 첫째란 말이오. 두령님, 김규식 부주성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오. 주석께서는 하지와 끝내 터치고 마셨더군요. 네. 부주석이 군정청 입법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관한 것은 거기 가서 우리 임시정부의 지위를 공고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는데. 주석, 내게도 그걸 막을 힘은 없었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주석이 급히 찾아온 건 딸 문제 때문이외다.
딴 문제라니요? 난 남북연속회의에 참가하라는 초청장을 받았어. 그래서 주석과 뜻을 나누자고 왔어. 그 초청장 나도 받았어. 나는 그 초청에 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어. 아,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지 초청장이 무슨 상관이요? 주석, 이 두토막이나 나라를 통일하는 회의인데 이 나라의 독립을 염원해 오던 우리로서 이 어찌 외면할 수 있겠어? 주석께서도 가시기요. 그러니 공산주의자들과 마주앉는단 말이오? 부주석은 그자들이 상해에서 저지른 죄행을 잊었소? 주석, 우리 옛일은 잊어버리고 잠시 다녀옵시다. 민족 대업을 논하는 역사적인 회의가 아니오. 나는 그만두겠소. 부주석도 가지 않는 게 좋겠소. 난 가겠으니 그리 알아주시오. 그래, 제공들 중에는 또 나를 폐항으로 떠밀어 보낼 사람은 없어? 백범, 이 무슨 말씀이시오? 반공을 우리가 일생을 지녀온 신념이오. 어디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 선우자를 빠해야 무엇 때문에 오늘까지 싸워왔겠어? 김규식이는 이단자여. 그 사람하고 인연을 끊읍시다. 제씨들, 나는 두령님께서 남북연속회의에 참가하지 한다고 생각하오. 평양 특사를 만나주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오. 현덕이, 말을 삼가하오. 두령님의 가슴에는 아직도 에밀파 놈들에 쏜 총알이 박혀있소. 토양단의 비운이 무겁게 들이운 이때 해내외 애국 역량이 다 모여드는 평양회의를 공산주의자들이 발기했다고 해서 배척한다면 그것은 우리 배달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이오. 백범, 평양길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돌리시오. 현덕이를 체포하라. 현덕이는 우리를 배신했다. 학철군, 자네나 나나 두령님을 잘 도와야 할 게 아닌가? 닥치지 못할까? 두령님을 반역하려는 놈은 다 쏴죽이고 말 테다. 백범, 당신은 지금 보세 가슴에는 칼을 받고 원수와는 손을 잡고 있어. 내가 그토록 믿던 장현덕이가 어찌되어 평양에 기울어졌는가? 웬일인가? 선생님, 밤이 깊었는데 이젠 그만 주무시십시오. 네. 김구한테 갔던 특사가 돌아왔다면서요? 그렇소. 김구는 우리 특사를 만나는 것조차 거절해버렸다. 김창규 특사의 보고를 읽었는데 김구를 연석히 아무래도 불러가능할 것 같소. 김구가 특사까지 보내시는 장군님의 그 은정까지 저버리다니. 전남이 소식을 들을까 해서 올라왔는데.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럴 정황이 되지 못해서 그만. 그 영감이 만나주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정말 노망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연석회의에 참석할 걸 공고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토록 충정을 바쳐오던 장현덕 씨를 체포했으니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김구 선생은 신호 여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그 영감이 삼간한다고 영석회가 바탕되기를 하겠어요. 김구의 그 승치와 고집을 누가 꺾을까?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어머님께서 먼 길에 올라오셨구만요. 반가운 손님이 오셨구만. 어서 앉으시오. 어서. 자, 바빠서 가봐야겠습니다. 장계동무, 장군님께서 동무를 부르시오. 같이 갑시다. 예, 알겠소. 자, 그럼. 어서 앉으십시오. 산표들 가시오. 안신호 여사도 아셔야 하겠기에 장군님께서는 장규동무의 자료보고를 보시고 김구 선생이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진정을 몰라서 외면하는 것이니 10번 가서 안 되면 100번 만나서라도 그를 꼭 연석회의에 참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소.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김구 선생이 인생 말년까지 애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소. 그래서 장유동무를 김구 씨에게 다시 파견하는 것이오. 어머님, 들으셨어요? 오냐, 우리 안창원의 집안도 그 은정을 받아 재생하지 않았냐? 거듭 장군님의 은정을 받고 보니 정말 생각이 깊어지는구만이요. 이제 김구 씨가 오게 되면 내가 맞이하겠소. 누구야? 나요. 아, 예. 어서. 아, 예, 예. 아버님. 은실이냐? 아버님. 아버님. 준한가? 아버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준아. 아버님. 내 걱정 말고 내 말을 명심하게.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독선거 반대 투쟁 구호는 절세 애국자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발기하신 민족 대단결 통일로 받들고 일어선 구국항쟁일세. 그러니 자네들도 이 고족적인 투쟁에 합류하라고. 내 말을 잊어서는 안 되네. 이놈이란 말이지. 단독선거를 반대한다! 반대한다! 야, 이리 오너라. 반대한다! 예. 저 속에서 그 사진에 임자를 찾아. 알겠습니다.
목숨의 전문. 주아! 문수야! 도둑 속에 준하가 끼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응? 그럼 내가? 내가 준하를? 아버지! 전 군인입니다! 이 씨낯은! 진정하십시오. 이놈아. 나를 지키라고 군대에 들여보냈지. 준하를 지키라는 건 아니야! 공산당을 진압하는 것은 두령님의 뜻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두령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거기에 끼어들게 한 건 당년득이다. 현덕이가 서춘하를 좌익시위에 끌어넣었다. 현덕이가. 서춘하가 죽은 것은 전적으로 장현덕의 작가요. 그자는 완전히 좌익으로 기울어졌소. 병석군의 말이 옳은 것 같소. 그러니 그자는 더는 살아있어서는 안 되겠소. 옳소. 장현덕이와는 생사고락을 같이 온 사이지만 두령님을 반대하니 마땅히 죽여야 하오. 원실아, 놀라지 마라. 네. 내가 방금 여막철 선생과 차병석 씨가 장현덕 선생을 해치려고 공론하는 걸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병석 선생은 아까 저와 함께 참여하러 가실 때였는데 언니가 뭘 잘못 들으셨어요? 아니야.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언니, 정말, 정말이다. 이 일을 어쩌면 저니?
아버님, 빨리 여길 피하십시오. 네, 어서요. 너를 희생시킬 내가 아니다. 아버님까지 잘못되시면 전 자결하고 말겠습니다. 은실아, 은실아, 너를 두고 내 발길이 떨어질 것 같으냐? 아버님, 야, 경비원이 깨날 때가 됐어요. 빨리요. 네, 야, 오세요. 은실아, 우리 기어이 다시 만나자. 도령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현덕이 선남일들이고 사라졌습니다. 선남일을? 예, 모든 건 은실이가 한 짓입니다. 은실이 근년을 줄일 들게. 장현덕이 북한 공산당으로 넘어간 게 틀림없는데 그 놈을 놓친 게 분합니다. 여보, 은실을 좀 살려주세요. 여보, 저러다 눈쓰리가 죽고 말겠어요. 아버님께 저 말씀 들어주세요. 네. 참견마라! 그녀는 응당 받을 벌을 받는 거야. 네. 계집애 한 부르 어디에 뛰어들어. 좋아요. 당신이 말 못하겠으면 저라도 말씀드리겠어요. 어딜 간다 그래? 내가 장차 한독당의 기둥으로 삼자던 서춘화는 좌익시위에 참가하여 값없는 죽음을 당하고 장현덕이까지 이북으로 떠나갔으니 어찌하여 민심은 이북으로만 쏠리고 있는가. 도령님, 분부대로 이북 손님을 응접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오. 예, 고맙습니다. 또 날 찾아온 용건은 뭐요? 선생님을 평양연석회의에 초대하려고 왔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난 공산주의자들이 발기한 회의엔 참가하지 않겠소. 엠멜, 화요, 상협하며 인제는 대문 밖에 그 박헌영과도 격패된 상태인데 하물며 38선 너머의 평양과 어떻게? 예, 선생님의 뜻을 알만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한 조상 한 피줄인 우리는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또 주위 주장이 어떻든 다 같이 조국이라는 큰 품 안에 한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옳소. 그게 바로 내가 공산주의자들인 당신들에게 묻고 싶은 문제였소.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다 같은 한민족이라는 데서 문제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장군님께서는
선생님이 민족 분열의 위기를 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경과 주의 주장을 초월하여 평양연석회의에 참석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국군을 논의하고 남북에 단결된 힘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허심탄회하게 국군을 논의한다. 내가 왜 그다지도 차게 대했던가. 아니, 내가 상해에서부터 공산주의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다고. 그건 아니오! 그건 아니오! 왜 안 돼요! 안 돼! 통합이요, 분열이요. 앉아서 말 공부들만 하지 말고 우리를 본받아 죽여라! 부셔라! 죽여라, 죽여! 부셔라! 이정규 이놈! 감히 어디라고 뛰어들어 지랄이냐? 전우님? 응? 여보, 살려라! 자유다, 자유! 화요파의 주장은 독립운동 안에서 헤게모니아를 잡아보려는 야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바! 옳소!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오! 옳소! 우리 ML파의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대로,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대로 자기의 주의 주장에 따라 운동하자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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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자들이 합작을 반대한다면 우리 민족주의 3당만이라도 합당을 해서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하오. 옳소. 그래서 사부오열된 민족주의 운동을 묶어 세웁시다. 예! 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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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령님, 자네는 또 무슨 일인가? 두령님, 각 정당 당수들과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거의 다 입국했습니다. 김월성 선생, 장건 선생, 공명희 선생, 그리고 김규식 부주성님도 곧 떠날 자비를 하신다. 아, 그만하라고. 나가라. 길이 험할테지만 자네를 믿고 보내니 우선 우리 편도 파견원을 만나본 다음 이 안신호를 찾아가게. 신호는 내게 진실을 말해줄 걸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 본부를 찾아가게.
나에 대한 이북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를 알아오라고. 그 후에야 나는 결심하겠니. 알겠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잘 다녀오게. 네. 두령님, 그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네를 믿고 하는 말인데 난 평양에 밀사를 보냈네. 예? 평양에 밀사를요? 밀사가 다녀오는 걸 봐서 평양에 가볼 결심이네. 예, 두령님의 용단에는 머리가 수그러집니다. 아직은 자네만 알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안 하실 걱정을 하십니다. 차병석은 이 사실을 곧 비취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당황한 비취는 김구의 북행길을 막아보려고 처음에는 주먹부대를, 다음에는 리승만을 부축해 압력을 가하였으며, 나중에는 우익 청년단원들까지 동원하여 위협공갈하였다. 이리하여 김구의 평양길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렵게만 되어갔다. 아닙니다. 무거운 심정을 안고 갔다가 기쁜 마음을 안고 돌아갑니다. 저에게 베풀어준 그 뜨거운 환대에 대해서 무슨 말로 다하겠습니까? 전 김일성 장군님의 그 높은 뜻을 받들어 김구 선생을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럼 평양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예. 참, 안신호 여사가 38선까지 모시다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우구 씨가 드디어 평양에 오게 됐구만요. 네. 다 장군님의 운덕이에요. 아, 일석이는 왜 돌아오지 않는가, 왜? 운슬이, 네. 경비원 깨기 전에 어서 피하고라. 이야, 언니와 이렇게 헤어져요. 아버님 따라 북으로 가겠다지. 아, 참 잘 생각했다. 어서. 두령님, 밤에 스리찬데 밖에 나와 계십니까? 병석이, 우리 성토에서 하던 말 악귀를 지읍세. 성토에서의 악희라뇨? 자네한테만 한 말이 왜 샜는가? 아니, 절 의심하십니까? 이건 정말 천만 뜻밖입니다. 이제 흑백에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전 한 말 먼저. 야, 뭘 꾸불거리고 있어? 빨리 쏴라, 응? 만약 못 쏘면 네가 김구 대신 죽어야 한다.
나를 뒤를 살피시오. 방으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부령님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은근히를 살려라. 예. 빨리. 아버지. 김신군 아버님을 빨리 모시고 들어오게. 예. 아버지. 북행길을 그만두지 않으시면 또 무슨 불행이 닥칠지 모릅니다. 장덕수의 암살, 나에 대한 모략 재판, 서춘화의 죽음과 북행길을 반대하는 오늘 밤의 저격 사건. 이것은 나를 제거하고 단선을 감행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 배후 조종은 누가? 미국이? 내 마음 속에 가깝던 미국은 점점 멀어지고 멀게만 생각되던 평양은 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일석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애국의 길이 아니라 매국 반역의 길이요. 그런 길을 기어이 걸으시려. 백범!